일단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신의 길을 가고 있는 서리화입니다. 용군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청 많이 떨렸어요. 무섭고 제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일 많이 들고 어차피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뭐 아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진짜로. 그래서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전혀 모르는데 이제 시인 엄마나 시인 아빠가 이제 옆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옆에서 이제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도 무리 없이 뭐 너무 잘했다 뭐 칭찬은 많이 해주시지만은 뭘 알겠어요. 솔직히 처음이고 그리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주시는 대로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쉬움은 없어요. 일단 했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달라진 거는 그전에는 이게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내가 이게 신의 길을 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에 대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함도 있고 이게 영으로 말씀을 주셔도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진적을 함으로써 해서 이런 그런 의심도 많이 사라지고 또 내가 또 자신감도 생기고 가슴에 더 많이 이렇게 여운이 남아요. 아니 저거 아니까 내가 도와주고 도와주려고 예, 해도 예. 말을 듣지를 않고 몰라. 간절의 간절이라는 게 무엇인지 너는 몰라. 할아버지 어떻게 문서문이 열려야지 본인도 잘 되고 여기 제자분도 잘 되는 건데 지금 할아버지 그러니까 현대일시 편해야 왜 한시 시내기가 그래도 할아버지 길 가는데 편합니다. 이렇게 굴복시키고 굴복하고 절하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곡차곡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할아버지가 한옥인데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부모님들 봐서 살려주시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 엄마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에 미어지는데 차라리 제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슬프진 않을 거였는데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평범하고 또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아기도 낳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자체가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편하고 뭐 그냥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뭐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슬프고. 님을 밀어 더 줬다가도 애비 애비 힘들어 하니까 내가 좀 잘랐어. 아니 근데 사실 그때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엄마도 안 보이고 누가 있다 막 이런 인지는 있는데 그냥 아 우리 엄마구나 이게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실려 있으니까 눈물이 안 나. 근데 그 감정이 추스려지더라고.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마음이 많이 그냥 애리다. 미안하다. 내가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준다는 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슬퍼하니까. 사실 동생이 저한테는 그 제일 아픈데 그러니까는 남동생인데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동생이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싫고 어디다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진짜 나는 애지중지거든요. 이게 참 힘들어요. 나는 이끌고 가야 되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긍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나는 마음이 안 좋죠. 근데 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 나는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유진아! 터지기에는 이따만해. 네. 딱이야. 에이, 여기 씨까지 딱 품고 있고. 맞아요. 옛날에는 이만했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다 논다고 이게 뭐냐 자석 새끼 음식 가린다고 다 젓가락 넣어서 음식. 그래도 어마이도 저 먼 땅에서 강화 어떻게 또 꼭다리까지 시집을 갔어. 에휴, 그날 버스 정류장에만 안 나갔어도. 떨어지잖아요.
아, 지금도 생각하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진짜 내가 맞나. 난 진짜 너무 겁이 나거든요. 이렇게 생선 이런 거는 겁이 안 나는데 닭이나 이런 거는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너무 무서웠고 근데 그 촉감은 잊을 수가 없어. 뭔가 뜨끈한 게 그냥 집었는데 뜨뜻하잖아요. 근데 이 그 닭 냄새 있잖아요. 이거를 맡는데 막 더 소름이 돋고 그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기? 이게 막 더 기분이 너무 소름끼치게 좋은 거예요. 그 느낌도 좋고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할아버지나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딱 오르실 때는 딱 첫 마디가 걱정 말아요. 네가 왜 그 걱정을 하니? 알아서 해주신다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몸에 기운이 다 빠져. 근데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좀 미쳤었나 봐요. 아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는데 닭이 퍼덕거리는 것만 봐도 나는 뒤로 주저앉는 사람인데 그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스스로도 놀라웠는데 지금 또 그거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엄마 신도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우와, 진짜. 인간 복은 없는데 신의 복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작두 타야 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군웅 때는 그냥 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좀 돌았나? 피리 할아버지가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이 방까지 들렸대. 군웅장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런 거 봤나요? 이런 거 엄마 이런 거 따님 잘 굴려라. 아 진짜 엄마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먹고 해루신당 신도님들 클라스. 응. 네? 아유 아닙니다. 우리 신도님들 클라스.
싶었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의 경신국당입니다. 자, 오늘 설희와 신당의 설희와만 신께서 첫 잡두 마상에 오르는 날입니다. 네. 지금 심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처음이에요. 앞 엄청 날카롭거든요, 진짜. 보셨죠? 작도 타기 전에는 어떤 이렇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무서웠어, 진짜. 근데 막 다리 막 이렇게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했는데 그때도 그냥 할아버지는 빨리 올라가지. 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막 할아버지는 웃고 계시는 거야. 나는 막 긴장돼 죽겠는데. 그래서 아휴 난 모르겠다. 나를 버리려다 이러고서는 그냥 그때도 그냥 할아버지 믿고 올라간 거였는데 너무 아팠어요. 나는 베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베였더라고. 내려와서 발바닥을 봤는데 멀쩡하더라고. 되게 무서웠는데 이게 딱 올라갔을 때 칼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냥 작두인데 작두 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게 아파요. 아픈데도 닿는 순간에는 그냥 칼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런 나무 같은데 그냥 올라가 있는 느낌? 응. 내가 올라갈 때도 우리 신아버지가 놀랬대. 그냥 이렇게 살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누르면서 일어났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큰 신령 심어놓고 예 오냐 우리 한시신에게 아주 높게 높게 도와주고 예 오냐 누지고 처지는 일 없이 예 오냐 장군님이 아까리고 대가리해서 예 오냐 좋은 일만 가득하게 간절한 마음 안다마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예. 인간이 그렇게 간사한 거야. 돌아가서 되짚어 생각해보고 되짚어 생각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네가 알게 되고 네가 숙이고 들어온다.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이쁘다고. 네. 대답하세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보면서도 의심했지. 고생하고 사는 거 알아. 당신은.
오랜만에 신나. 동다가 이거 오면 자랑해. 이게 손님들 오면 자꾸 반줘. 예쁘죠? 삼두생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진작부터 하셔서 그런가? 그 진작하고 나서 애기잖아요 제가. 네. 뭔가 딱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모르고 이제 진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모르잖아 애기니까. 근데 이렇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내 이렇게 몸에 실어서 내리신 내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 자신감이. 네. 어제 내가 가서 받아온 건데. 진짜?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걸 못 구했어. 이게 뭐예요? 참치 머리. 와. 참치 머리요? 어, 맞아. 이거는 예쁘다. 우와. 자, 이건 3번 도로입니다. 오늘 그럼 없습니까? 아우. 또 내가 이거를 내가 또 간만에 한번 보여주지. 저 요거 할 때 인기인이었어요. 내 손님도 많고. 지금 더 인기 많잖아. 이때는 내 앞으로 손님이 예약을 해가지고 회를 먹으러 왔고. 뭐 예약은 똑같네. 소리와 신당 그것도 전부로 오니까. 근데 이 양말은 선생님 취향인가요? 야, 엄마가 자꾸 불편해. 이것도 다 엄마가 사줘. 저는 18년 동안 일식 요리사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계속 요리를 이제 뭐 많이 했어요. 일식집도 이제 그냥 고급 스시집 이런 데만 이제 다녔고, 강남에서 오래 있었고, 그래서 나름 그래도 이렇게 제가 지명 손님도 저한테 이제 들어올 정도로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잘 했죠. 여자 셰프가 별로 없어요. 못 버티거든. 뭐 초밥 지는 거며 생선 손질하는 거며. 근데 그래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몇 안 되는 여자 셰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오래 일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진짜 여기 손가락에 발가락에 동상 걸리면서 일했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근데 진짜 고생을 하고 남자들 틈에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진 갔는데 그 위를 못 가는 거야. 그 힘든 세월을 다 지나고 났는데 내가 지금 다시 또 이 무당의 길을 가고 있잖아. 여기도 따지면 냄비 닦기 똑같아요. 아, 이제 또 시작이구나 싶으니까 또 거기 또 서러움이 많이 몰려와. 그냥 그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내가 더 빛날 수 있었는데. 유학 갈 일도 있었는데 내가 포기했거든. 응.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많이 아쉬워요. 야, 이거 탄소광 많이 들어가 있는 칼이다, 야. 요즘 세계 때잖아요. 한, 연, 정. 칼의 이름이 있는데, 한 년 전. 작두 왕도 보실 때 어떤 칼인가요? 아, 이 칼 정도면 좋은 거지. 좀 탈만하겠다. 얼마나 날렸는데 많이 날렸어요. 다 됐네. 몸으로 익힌 건 안 죽네. 이게 몸으로 익힌 거잖아요. 몸이 근데 네가 볼 땐 머리가 제일 맛있네. 머리요? 어, 머리 맛있어. 그래서 어두일미라고 그랬어. 이게 저거야. 그 참치 눈물이야? 아니, 이게 흔히 먹는 눈. 어. 요거 있잖아요, 이거. 아이고. 이거 이제 이거 해달라 하지, 동공. 이거는 잘라 넣어주고 이런 거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뭘?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해. 나 이왕 하는 거 그냥 까지. 있잖아. 안 비리? 어떤 맛인데? 응. 쫀득쫀득할 거예요. 젤리. 응. 시원한 젤리. 나 내 눈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오늘 초밥 합니까? 어, 초밥 해야죠. 고추 진짜 맛있어. 예. 씹으면서 녹아. 먹어보면 하겠네. 안녕하십니까. 용군TV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류화 신당 신엄마 해운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징그럽게 길었어요, 진짜로.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고, 사실상 우려를 했던 게 과연 그거를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어떤 거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겪어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들어서면 눈빛부터 변하고, 아 너무 대차게 잘해줘서, 아 너무 사실 진짜 감격스러웠죠. 사실 멋졌습니다.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딸이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진짜 엄마 빨리 오시라야겠다. 엄마. 진짜 맛있으니까. 무슨 맛이에요? 참기맛. 연정아 진짜 맛있다. 입에 하나 넣어줄까? 일할 때는 안 먹어요. 일할 때는 안 먹어요. 철칙인가요? 네. 한 잔이 아니라 많이 먹어야 돼. 야, 이거 특이하다. 얘 배꼽이잖아요. 배꼽이 비싼 거 아닌가? 그럼요. 이게 요구리가 좀 맛있지. 옛날에 이 정도면 한 물 안 보여도 또 올라가야 돼. 꽃잎 같아요, 꽃잎. 네, 먹으니까 한 맛이 틀리네, 참치가. 오늘 오늘 잘 하시면 돼요, 인터뷰. 잘했잖아요. 아니 이제 중간한 거예요. 인터뷰가 핵심입니다. 생년월일은 모델 교체. 저는 솔직히 뭐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은 애기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니 못 믿어오신 거예요? 아 못 믿어온 건 아닌데, 왜 더 할 수 있는 애가 저거밖에 안 했지? 저기 앉아. 봐봐. 귀여워. 이쁘나, 여기. 안 돼,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 저기 뒤에 애미가 버리고 간 거. 눈도 못 떴는데 버리고 갔는데 아빠가 애미가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래. 애가 막 찐득이에 뒤덮여가지고, 근데 아빠가 데려다가 살려놨어. 우유 사다가 그거 먹이고 초유 놀자고. 아 귀여워. 저 봐봐. 살겠다고. 이름을 얘기해줘야지. 이쁜이. 아니야. 아빠가 이쁜이라고 그래요. 여기 안에 사당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래. 이쁜이래. 이쁜이. 그냥 살았어. 죽어 요만해 요만했는데. 아 귀여워. 놀자고. 아 아야 아야 아파 이 녀석아. 근데 또리가 안 보인다. 아 또리 집에 있을 거예요. 요거 성질 있네. 암놈인가 보지. 응 암놈이야. 죽으라는 법은 없어. 근데 이게 되나 안 되나 우리도 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예. 진짜 아프다. 으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안 돼! 야, 자, 자. 오, 안 깨지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이게 다른 사람도 되는 줄 알았지. 어이! 오! 긴장된 순간이에요. 되게 아프거든. 아프요. 불붙여 빨리. 갔다 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 보고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이 영상편지 쓰라고 그러니까 참 뭐하긴 한데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길을 가다 또 신의 인연을 잡아서 이렇게 신의 부모가 생겨서 또 새로운 인연을 또 잡고 또 하나의 가족이 돼서 가는 이 상황이 너한테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믿어주고 또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지키려고 해주고 또 내가 지쳐 있으면 와서 위로해주고 참 고묘한 감정인데 모르겠어요.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줄 거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제일 최선이고 또 부부간의 사랑, 행복이 최고니까 내 가정을 먼저 지켜야 남을 지켜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명심하고 내 부모한테 존중을 하는 사람이 나가서도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어디 가서도 내 부모님 이름 석자에 욕먹이지 않는 짓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사랑해. 선생님 가족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다섯 글자? 가화만사성. 그냥 편안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뽑는다. 뭐지? 믿음, 사랑, 소망? 아니 근데 여기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내 할머니에 대한, 내 신에 대한 오로지 믿음. 그리고 신도님들도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해야 되고 소망은 늘 기도하는 소망? 가요 이제? 빨리 자. 고생하셨어요. 갑시다. 그러면 네 안녕 들어가세요. 전화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들어가세요. 연정아, 네가 이 길을 간다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말리고 싶었고 또 그렇게 안 되길 바랬었고 노력을 해도 안 됐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은 엄마가 뭐 창피할 것도 없고 너가 그냥 자랑스럽고 언제나 너는 나한테 아픈 내 손가락이야. 그러니까는 기왕 이 길을 간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가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